2016년 5월 3일 날 저희가 처음으로 75톤급 엔진 시험을 1.5주 동안 진행했었습니다. 그동안 연소 불안정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들 모두 해결하고 또 엔진 시퀀스도 해결한 다음에 처음으로 75톤 엔진을 저희가 불붙인 날인데요. 누리호 엔진 개발진에게 1.5초는 불꽃 같은 시간이었다. 점화에 성공했다는 것은 자동차로 따지면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는 뜻이다. 연소 시간을 늘려가는 건 이제 시간 문제에 불과했다. 1.5초 연소 시험을 성공한 이후에 데이터를 봤을 때 75톤 출력도 나오고 연소 함량도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시험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엔진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명확했다.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순수 국내 기술로 우주 발사체 엔진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다는 자부심이었다. 75톤에 관련된 모든 기술, 뭐 설계나 뭐 제작, 그다음에 조립, 시험 관련 거를 순수 국내 기술을 우리 손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엔진 독립의 날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엔진 개발은 나로호의 잇단 실패 속에서 탄생했다. 엔진 독립 머신은 대한민국 우주 개발에 미래는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선행 연구가 시작됐다. 75톤 엔진의 개발은 나로호와 함께 우리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를 갖자라고 선행 개발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30톤 엔진에 관련된 부분품들 연속이나 토어품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시초입니다. 하지만 더 큰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렵사리 개발한 첫 액체 엔진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설비가 국내에는 없었기 때문이다. 초기에 시험 설비가 없어서 우리가 만든 75톤급 엔진 연소기를 러시아, 유럽, 미국 등에 시험을 요청했었는데 비용적인 거나 기간, 그리고 시험 기술의 유출 등의 이유로 사실은 저희가 거절을 당했습니다. 성능을 검증하는 건 역시 엔진 개발의 원천 기술이다. 우주 발사체의 핵심 기술을 쉽게 공유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 한정된 시간이 다시 개발진을 뒤쫓고 있었다. 그다음에 또 시험 일정도 되게 빠듯해서 시험 그 설비 건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구축, 뭐 설비, 설계 이런 과정들이 동시에 또 이루어졌고요. 6개 시험 설비가 동시에 설계, 순차적으로 구축, 그다음에 시험 준비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로호 성공 이후 본격적으로 엔진 개발이 시작된 시점 나로호즈 센터는 대규모 시험장으로 변모해갔다. 나로호 센터 같은 경우는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험 설비를 3비탈에 제가 설치도 하고 또 시험 설비 간의 간격도 좁아서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염려가 됐었는데 그런 걸 극복하고 나로호 센터에 엔진 관련된 시험 설비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액체 엔진의 연소 불안정 현상은 우주 개발 선진국에서도 여전히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대표적인 난제 중 하나다. 실제로 연소 불안정이라는 게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잘 예측하기 힘들고 또 세계적으로 이게 또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많이 쓰는 경우는 이제 다양한 경험이라든지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상을 방법을 이제 적용시켜서 실제로 시험을 하는 부분은 방법밖에 없습니다. 로켓 엔진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이다. 누리호는 초당 1톤의 추진제를 쏟아붓는다. 또 대기압의 60배에 달하는 고압 상태에서 3,300도의 화염과 배기가스를 초고속으로 내뿜어야 한다. 그러니까 에너지 밀도의 불안정이 발생하게 되고 그런 불안정에 따른 이제 어떤 특정 주파수가 연소실의 공진 주파수가 반응하게 되면은 그게 굉장히 증폭돼서 거기 이제 어떤 좀 증폭이 많이 되게 되면은 연소실까지 파괴되게 되는 뭐 그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연소 불안정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누리호 개발진은 꼬박 1년을 매달려야 했다. 이제 2014년도 한 10월 달에 이제 저희가 시험을 하다가 연소기 시험 설비 시험을 하다가 연소 불안정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연소기가 약간 일부 파손되는 또 시험이 있었고요. 그 과정 중에 굉장히 여러 가지 연소기 형상을 변경해가면서 이제 연소기 내부의 분무기 분사기의 그 혼합비라든지 분사기 형상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좀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험을 하면서 연소 불안정 문제를 이번에 좀 해결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5초, 10초, 75초, 145초. 엔진 연소 시험에서는 시간만 늘어나는 게 아니다. 정상 작동, 목표 성능 달성은 물론 설계점을 벗어난 한계점까지 테스트를 하면서 엔진의 신뢰도와 내구성을 높여가야 한다.
각각의 시험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초에서 10초 사이는 엔진의 점화 그리고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지 작동성에 의지를 두는 시험이었고요. 한 75초까지는 엔진의 성능, 과연 엔진이 지금 75톤급 성능을 잘 내고 있는지 문제가 없는지, 또 하나는 저희가 엔진의 작동 시간 대비 75톤 엔진이 1단이 한 127초 작동하고요. 2단에 한 145초 작동하는데 평균 한 130초로 가고 있거든요. 그 130초 동안 2배 정도, 한 260초까지, 그러니까 작동시간 2배까지 제가 작동 연소 시험을 해서 실제 엔진의 신뢰도나 배국성을 확보했습니다. 똑같은 시험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연소 시험의 최종 목표였다. 현재까지 75톤 엔진의 경우는 33개를 만들어서요. 시험 횟수만 184회, 그리고 시험 시간이 18,260초까지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이렇게 제작한 엔진은 누리호 시험 발사체라는 시험대 위에 올려졌다. 실제 비행 성능을 검증해야만 액체 엔진 개발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었다. 그때 75톤 엔진 1단 엔진에 대하여 시험 발사체 성공했고요. 그게 이제 클러스터링 된 게 4개 된 게 75톤 1단.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상단 엔진으로 2단 엔진으로 이제 약간 설계 변경한 게 누리호 발사체 2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8년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으로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중대형 액체 엔진 기술을 확보한 나라가 되었지만 누리호 개발진은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다. 그게 이제 실제로 그 비행이 성공해서 이제 날아오를 때 그 순간 굉장히 다들 벅차했고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좀 잘 본 느낌? 그런 기분으로 좀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또 그때 그렇게 멈출 수는 없었고 이제 본발사 때문에 이제 또 다음 주부터 또 계속 또 엔진 시험이라든지 그런 개발 일정도 잡혀 있어서 그게 또 이제 매진을 해야 되는데 이전과는 좀 다르게 이제 좀 힘이 났죠. 성공과 실패. 이 두 개의 눈으로만 누리호 발사를 바라보기 쉽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우주 발사체의 원천 기술을 모두 확보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난 10년 동안 이 모든 과정을 우리 손으로 경험했다는 것이다. 저희가 가장 큰 거는 엔진에 관련된 모든 기술, 즉 설계, 그다음에 해석, 제작, 조립, 시험 등의 전체 개발 주기,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경험, 수행을 알려서 이미 확보했고 또 그게 우리 손으로 직접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누리호 엔진이든 더 큰 엔진이든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을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로호 발사 당시 누리호 엔진이 싹을 틔웠던 것처럼 누리호 발사를 앞둔 지금 한편에서는 또 다른 우주 개발 기술이 꽃피울 준비를 하고 있다. 엔진의 작동 방식이나 압력을 높여 엔진의 비추력, 성능을 높여서 추력을 더 증가시킨 다음에 더 큰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엔진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그걸 이제 저희가 한 2016년도 5년 전후부터 저희가 개발을 시작했고 그다음 기술 개발 시험 과제에 대해서 한 수십 차례 이미 기술 개발 시험을 했고 600초까지도 시험을 했었고 아마 이게 잘 개발이 되면은 향후 누리호 개발에 이어질 이제 그 고성능화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그 재활용 발사체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